Keep walking. Stop. Get down to your knees. 총을 든 경찰이 한 남성에게 투항할 것을 명령합니다.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된 이 남성은 총기 난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어젯밤 5번 고속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5차례 총격을 가해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. This is an attack not only on those innocent victims, but really on all of us as a society, because it creates a fear in our transportation system that is unacceptable. 용의자는 곧바로 달아났지만 주민들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총격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 한 명은 중상입니다. 시카고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노동절인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시카고 교외 지역인 포레스트팍 전철 안에서 무차별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졌습니다. It's a horrible tragedy that four people are dead on Labor Day weekend. 승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용의자는 전철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을 벌인 끝에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. 하지만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. A weapon was recovered. There's no immediate threat. You know, and this appears to be an isolated incident. 이 외에도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와 테네시주에서도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연휴 기간 미 전역이 총격으로 또다시 얼룩졌습니다.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.